살짝 콩즙을 좀 넣었다고 보면 되겠죠. 끓일 때까지 한참 걸립니다. 그리고 지금 로너 거도 했고요. 지금 또 많이 듣는 가수가 우미. 이분은 우미. 요즘 되게 좋아요. 네. 구독자 45만이구나. 요 사람은 이게 낫나? 그때 약간 예.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이에요. 이분은 예. 광고가 안 달리나? 예. 저 되게 좋아합니다. 우미 요즘에. 예. 라이브로 친구들이랑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일본 말도 잘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. That was open up. I love that little groove we came up with. I wrote it myself to breathe through moments.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네. 이거다. 해피 여기. Happy 여기. 네. 이 노래도 좋아요. I wanna be happy again. I wanna smile again. I wanna run. I wanna run. I wanna grow with you. I wanna see. I wanna see. Happy. 여기도 나오죠. Grow old with you. 예. 아까 나왔죠? 예. 로너에서 허시 할 때도 Grow old with you. 여기서 나왔죠. Grow old with you. 예.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. 예. 근데 우리나라에서 같이 늙고 싶어요. 이러면은 뭐? 눈가에 주름이 처진다 이러면서 해석하면 좀 그런데 예. 같이 예. 아무튼, 예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예. 같이 늙고 싶어요. 그러면은 아니 이 새끼 미쳤나 이런 거. 네, 영어 표현으로 grow old with you. 예, 이건 이제 결혼할 사람한테만 쓰는 표현이죠. 이게. 그리고 그리고 지금 콩비지
콩비지가 돼 가고 있죠. 기름 때문에 저거 했는데 뭐 걷어내도 좋고요. 근데 저는 그냥 불 겁니다. 네.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우미 말고 우미 노래 되게 좋아요. 네. 인트로스펙션 우미가 맞아 어머니가 1분 여기 나오죠. 네. 예, 그래서 약간 예. 스키다카라 맞아 스키다카라 아 일본 말합니다. 예. 거의 예, 이제 영어입니다. 예, every day. 우미 노래 아무튼 유미라고 하면 또 우미라고 하잖아요. 우미랑 이분은 실로 다이너스티 이 사람 막 지금 잠수 탔다 그러 누구 죽었다 그러나 그런데. 이 실로 다이너스티 이 사람은 알려진 게 그렇게 없어요. 잘. 근데 뭐 죽었다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영향을 끼친 게 엄청나요. 어떤 거냐면요. XXX 텐타시온. 텐타시온 트리플 엑셀랑 실로 얘도 죽었네요. 아씨 많이 보면요 약간 좀 실로 다이너스티 그 실로 다이너스티가 이분이 그냥 이렇게 영상 찍어서 짤막짤막하게 한 구절 같은 거를 자기가 그냥 작곡에 그냥 뭔가 훅이라고 해야 되나?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? 그 약간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.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그리고 사운드 클라우드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엑스 텐타시온 얘가 막 얘가 자기 음악에다 갖다 쓰고 막 이랬어요. 네. 이거는 이제 팬들이 이제 좋아한 것 같은데 팬들이 한 거. 실로 맞아 실로라고 해서 실로 다이너스 로징 인트로 이것도 그랬다. 여기서 이제 지금 이거 하나의 노래가 됐잖아요. 근데 원래는
이런 식으로 노래가 나오는데 원래는 이 한 구절만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이 사람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사람들이 막 되게 예, 편집을 해서 노래를 막 만들려고 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거의 다 그랬어요. 얘가 실로가 이런 식으로 전체 노래를 만든 거 아닌데 근데 이런 반응이 너무 좋았고 트리플 X 얘도 텐타시온도 요 레이디 히어로인은 이거 그냥 유튜버 지가 이름 박아놓은 거고요. 1900만 명이죠. 네. 그냥 이거 모아놓은 것만 해도 이렇게 1900만 명이 그냥 듣는다는 겁니다. 가사 이렇게 해놓고요. 멜로디 너무 좋아요.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?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린 거예요. 아이폰으로 인스타에 그냥 아이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아이폰 아닐 거예요. 아이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이거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렸을 정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해야 하나? 너무 저건가? 꼭 빌보드 막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뮤지션들한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인물이에요, 이분이. 그냥 동영상 이렇게 찍어서 올렸는데. 근데 핸드폰으로 찍은 거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. 이 리믹스도 되고. 이것도.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게 지금 요 하나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노래를 이게 만들어요. 이렇게 막 비트를 저거 구성을 하고 음악을 구성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지금 딱 끊겼잖아요. 그럼 그걸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음악을 만듭니다. 예. 목소리 진짜 좋죠. 핸드폰을 찍었는데 이 정도 목소리면은 스튜디오에서 찍으면은 스튜디오에서 하면은 이 핸드폰을 찍어서 이 정도인데요. 와. 이거 예. 아까 나왔던 거죠. 텐타시오. 이거 지금 실로 다이너스티 실로 이 사람이 부른 이 구절구절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. 이거마다 음악이 다 사람들이 사운드 클라우드에다가 저거 해놓고 해요.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실로 다이너스티 해가지고 하면은 그 각 지금 다 나옵니다. 진짜 예, 이거 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편집해갖고 올린 거예요. 보면 다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. 왜?
작품 이거는 이게 실로 계정 맞나요 이게?